정수리라든지 가르마 전체가 얇아지는 확산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안녕하십니까? 뉴헤어 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저희 뉴헤어는 다른 모발 이식 의원과는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수술뿐만 아니라 탈모 주사 치료에도 진심인 그런 병원이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저희 뉴헤어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서 주사 치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섯 가지 질문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답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사가 많이 아픈가요? 주사가 주사인 이상 통증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통증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 뉴헤어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통증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저희 뉴헤어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주사바늘 중에서는 가장 작은 저희 뉴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34게이지. 이 게이지가 주사기의 직경을 의미하는데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툭 건드리면 바로 휘어질 정도로 작은 그런 바늘을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사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통증이 주사 중에서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톡스처럼 들어갈 때 유난히 아픈 약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도 약간 예민한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정말 미량입니다만 국소마취제를 저희 치료에 약간 섞어서, 그래서 통증을 최대한 덜 느끼시면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저희에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해서 크게 아프지 않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사 치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약물 치료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께 주사 치료가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주사 치료를 받고 싶어요 라고 오시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효과가 그렇게 클것 같진 않으니까 다른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뭐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머리, 이런 부위는 수술이 우선이 돼야 되는 부위죠. 그렇지만 정수리라든지 가르마 전체가 얇아지는 확산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리뷰 경과를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기 쉽도록 열심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리뷰에 나온 분의 비포 상태와 비슷한 경우다. 그렇다면 효과를 볼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뭐 혹여라도 효과가 크지 않으실 것 같은 케이스다. 그러면 저희가 고객님께는 다른 치료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주사 치료 주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나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주기는 2주에 한 번, 요런 주기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3주 또는 4주 늘어나기도 하고, 타이트하게 치료하실 경우에는 매주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추천드리는 건, 이 2주 정도 기간일 때 효과 면에서 로스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매주 오시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너무 힘드시니까요. 먹는 약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스케줄에 너무 무리가 되시는 치료는 저희가 먼저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업무가 바빠지셔서 치료 시기를 잠시 놓치더라도 다음 주에 와서 치료받으시면 크게 무리 없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뭐 부담되신다면 언제든지 예약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정규 치료 기간 6개월 정도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뉴헤어 부산은 보통 2주에 한번 정도 주기로 6개월, 그러니까 12회 차 정도를 우선 치료받아 보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경과가 늦게 나오시는 분들도 보통 6개월 정도면 경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셔서 아, 난 이제 유지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주기를 한두 배로 늘리는 거죠. 그렇게 치료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거 뭔가 조금 더 좋아지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더 2주 간격을 유지하시는 것을 보통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사 치료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효과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계속 치료를 하실 경우에 좀 아쉬우셨던 부분들이 대부분 꽉 차게 회복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사 맞은 뒤에 염색이나 펌 해도 되나요? 사실 염색 펌뿐만 아니라 운동해도 되나요? 뭐 수영해도 되나요? 뭐술 마셔도 되나요? 뭐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에 그리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치료이고요. 정말 조심하신다면 하루 정도 뒤에는 앞서 나왔던 모든 것들, 뭐 염색, 펌, 뭐술 드시는 것 등등 다 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고, 저희가 시술 전과 시술 후에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사 맞으시고 한 1시간쯤 뒤에 바로 받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요. 땀이 나시고 그러셨다면 깨끗하게 샴푸하시고 세척해 주시는 게더 도움이 되겠죠. 그 이외에 염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원래 두피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약이라면 뭐 주사 치료를 받으신 뒤에 한몇 시간 정도 지나시면 거의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